이곳 캠핑장 주변 환경은 칠갑산이 충남 알프스로 왜 불리는지를 납득할 만한 수려한 풍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양 고목정 캠핑장을 소개합니다. 배치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B 사이트를 제외하고 모든 사이트는 사이트 옆에 주차하셔야 합니다. 데크 사이트 모두 오징어 팩이 사용 가능합니다. 데크 사이트 옆에 고정용 아이볼트가 1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캠핑장 바닥재는 먼지가 덜 날리는 강자갈입니다. 작은 놀이터 옆에는 방갈로와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조리대가 있는 싱크대 4개, 전자레인지 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자 화장실은 좌변기 2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샤워장은 샤워헤드 3개, 수납장 4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자 화장실은 소변기 2개, 대변기 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3년 5월 기준 매점과 식당은 운영하지 않고 장작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캠핑장이 추구하는 스타일을 알 수 있는 캠핑장님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참고말로는 두 팀이 같이 왔단 얘기야. 네. 파쇄 속에. 네. 그럼 자기가 차 주차 자리에서 차를 빼내고 거기서 다 붙이고 자기들끼리 놀겠다 이거. 네. 노는 건 좋아. 낮에는 괜찮은데 밤 10시 되면 그 사람들이 안 들어가. 아, 그죠. 그러니까 나 차를 무조건 못 빼게는 거예요. 같이 왔든 뭐 했든. 대신에 여기 앞에 쪽으로 밤 되면 차가 다 들어오니까 여기 단풍나무 물가 쪽으로. 네. 모여서 불멍하고 고기 구워 먹고 해라 이거야. 그리고 10시 되면 들어가라 이거야. 와서 한번 시끄럽다면 안 와. 맞아. 그래서 성인 둘에 애들 둘. 맞아. 그게 맞아. 키가 있어도 애들만. 애들이 떠들으면 다 부모니까 이해를 하지. 근데 술 먹고 떠드는 거는 이해가 안 되지. 얘 반갈로 얘도 홈페이지에 없어. 부모님 모시고 오면은 펜션을 얻어. 네. 펜션 웃지 말라 이거야. 난 먹을 땐 여기 와서 자식들하고 먹잖아. 네. 잠만 자잖아. 그럴 바엔 캠핑장 오고 방가로 7만 원 주고 있고 놀다가 주라 자라는 거지. 여기 방만 있는 거예요 사장님? 지금 손님 나가가지고 청소도 안 돼. 화장실도 있죠. 깨끗하게 장사해요. 그렇게 하는 게 맞죠. 한 팀이 와도 한 팀이 편하게 쉬었다 가라 이거야. 방갈로 그러면 예약하려면은 와서 캠핑장 사이트 잡고 이렇게 해야지만 받는 건?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족에다가 부모님 모시고 온다 그럴 때. 그 겨울에.
잔디 사이트에서 편의동으로 오가는 계단입니다. 20cm가량의 높이의 계단이 23개 정도 있습니다. 잔디 사이트는 펜션 도로와 인접해 있지만 도로의 통행은 거의 없었습니다. 펜션 쪽 작은 놀이터입니다. 수영장은 7월 초부터 8월 중순까지 주말에만 운영됩니다. 펜션 캠핑장 이용객 사용 가능합니다. 잔디 사이트는 트인 전망을 선사합니다. 캠핑장은 동향으로 아침에 해가 일찍 들어오지만 아침 햇살에 잘게 부서지는 물비늘은 이곳 캠핑장에서만 볼 수 있는 진풍경입니다. 캠핑장 앞에서 수상 레저도 즐길 수 있습니다. 페달을 밟지 않아도 되는 전기 오리배도 있습니다. 배들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쾌적하였습니다. 칠갑 저수지는 물이 깨끗하고 냄새가 나지 않아서 레저를 즐기기 좋았습니다. 캠핑장에서 800m 거리에 있는 수변 산책로는 편도로 약 20분 소요되는 산책 코스로 자녀와도 걷기에 무리가 없었습니다. 휴양림 못지않은 시원함을 느끼기에 충분한 곳 같았습니다. 물비린내 없이 걸을 수 있는 수변 산책길은 너무 좋았습니다. 캠핑장 인근에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한 문화 관광 시설을 체험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장곡사 가는 길은 2005년 국토부에서 진행한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곳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충청도의 모든 캠핑장을 리뷰하는 그날까지 리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